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을 가운데로 나눠서 1부, 2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부의 부분들과 2부의 부분들을 나누는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펴봤던 26장이 2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쭉 따지게 되면 앞절, 그러니까 1장부터 7장 정도까지 그 다음 9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26장, 27장 그리고 45장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중에서 2부,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25장부터 읽었던 그 부분들을 보면 다시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구분되시냐면 그냥 예언의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2부, 그러니까 25장 이후로, 26장 이후로는 그 말씀이 성전에서 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멸망과 그 이스라엘이 말 잘 듣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27장도 마찬가지죠. 시드기야에게 다시 또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가장 혼란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동시에 존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없게끔 꾸몄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에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너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정말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서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멸망하는 과정들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복술가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 술사들, 요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레미야하고는 정반대되는 의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지만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또 너희를 멸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이게 이성적으로 너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독립을 해야 되고 나라가 다시 살아야 되고 열심히 독립투쟁을 해야지 반대로 그 나라를 두 번이나 전쟁에서 파멸하게 만들었던 그 나라의 왕을 섬겨야 된다.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그냥 와서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멍에를 메고 와서 완전히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시청각으로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진짜 소멍에를 짊어지고 와서 끙끙대면서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지금 종의 모습이라고 내가 지금 소처럼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그 나라를 항복하라.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이성과 도저히 내가 우리가 해야 될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만, 상황적인 것만 보면 그것은 이해가 불가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예레미야는 늘 얘기합니다. 줄곧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 바벨론이 쳐들어온,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너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돌아본다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줄곧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너희는 너희 각자의 악한 길과 악한 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전혀 돌아볼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쳐들어온 저 나라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방법들만 궁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부의 문제들은 전혀 간섭하지 않고 신경 쓰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들은 너에게 신경 쓸 바가 아니야. 우리는 바깥에만 쳐다봐. 저것만 물리쳐야 돼 하는 모습이었던 것이고, 선지자나 복술가나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그런 일들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도 이 시대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는데 결국 그 명랑의 히트의 이유는 뭐죠? 이순신이 뛰어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나라가 왜 쳐들어왔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왜 쳐들어왔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싸움을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부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계속 신경 쓰면 안 되니까 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가 되어보자. 그러면서 쳐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내 모습의 안정을 위해서 바깥으로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우리 자신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외부로 돌리면서 내 자신의 부패하고 썩어져 있고 혹은 자라지 못하는 어린 심정들을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지 않고 자꾸 바깥의 문제로 나의 시선을 돌리면서 결국에는 내 안의 어린 모습이 내 안의 불도덕한 모습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지 않은 모습들을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죽일 때 나의 본 모습을 죽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더 신뢰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지만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섬기라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 영들에 대한 순종하는 것들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짓 영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성령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참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나. 그렇다면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발견해야죠. 그것은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나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 그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모습, 그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돌아볼 때 세상의 거짓 영들과 그것에 가득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거짓 세력에서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예레미야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강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짓 영들이 자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혹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우리 12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는 또 시드기야 왕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섬기는 것이 비굴하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숨을 연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벨론 왕을 심판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멸망하지 않았겠지만 결론적으로 멸망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이 여호와의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무시하면, 또 대항하면 그 결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고 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도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유다의 왕, 유다 시대도 마지막 시대고 지금 우리도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내가 만든 건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거짓에 미혹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거짓 영들의 미혹되는 자의 끝이 어딘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할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러한 위협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는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를 미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늘 견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늘 경계하고 경책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세력들에게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오직 진리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결국에는 죽일 수밖에 없는 것, 달지만 그 속에는 독이 가득한 그러한 독약을 주는 세력들을 너희가 구별해낼 수 있는 신앙을 가져라는 거야.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단 것만 먹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쓰지만
너희에게는 약이 될 수 있는 그 약을 너희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약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약에 대한 구분을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모습 가운데 비록 지금 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모습으로 유혹한다면 그 단모습 때문에 미혹되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미혹하는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신앙에 구분할 수 있는 민감함이 있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말씀에 민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 앞에 많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같이 대비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묵상할 때 그 몇천 년 전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그냥 동화 얘기 듣듯이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서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었을 때 다시 일어나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멸망된 유다 백성들처럼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복술가나 선지자나 혹은 요술가나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어서 너희에게 달고 너희에게 죽일 수 있는 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퍼포먼스까지 하시면서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던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모습으로 더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시간에 주 앞에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외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그 모습이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밖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미혹되는 세상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다른 길을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곧 기도하며 또한 설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외쳤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왜 멸망했을까?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내 생각이나 혹은 거짓 영에 미혹된 생각으로 나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더욱더 민감해지는 우리 신앙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1번 예배.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삼 공동체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자들 건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패밀리 찬양대회와 가족 짓기 등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같이 아래 진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 앞에 주일 동안 예배에서 묵상을 하며 예배를 하며